비아 가리발디 유네스코 지정한 거리입니다. 일단 그 제노아를 무시했던 내 뺨을 후려치며 매우 반성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노아는 정말 볼게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중구를 갔다 뭘 보겠어요? 부산에 뭐 영도에 갔다 봉래산에 오르지 않으면 볼게 없어요. 근데 부산의 감천마을이나 거기 뭐죠? 흰노을 마을인가 여울 마을인가 거기 가면 정말 아름답잖아요. 그래서 이탈리아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전체 도시는 영 아닌데 일부가 유네스코 지정되어 있다든지 거기 저 뭐예요? 이탈리아 남부에 소렌토는 뭐 별거 없어요. 소렌토는 별거 없는데 소렌토 옆에 아말피가 이쁘고 그런 거지. 소렌토 자체는 뭐별볼거 없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제 제노아가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아, 이 유네스코 지정 거리 가고 정말 좀 반성했어요. 역시 도시는 들여다봐야 되는구나. 사람 사는 곳은 골목을 걸어야 되는구나. 그래서 또한번 골목 예찬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블라조는 그냥 뭐 장소를 뜻하고 니콜로시오 로멜리노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도리아 두루시오는 뭐 관공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성당 이런 건데요. 근데 이제 제노바라 해도 되고 제노아라 해도 되는데 뭐 공식 영어 명칭은 제노아입니다. 그래서 제노아는 콜럼버스 고향입니다.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. 스페인 사람이 아니고. 근데 이제 그 이사벨 여왕이 제정신 아닌 여잔데 그 페르난도는 바보고 이사벨이 완전히 막그 나라를 쥐어잡고 흔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사벨을 이제 소문 듣고 이사벨을 다 찾아간 거야. 안 그래도 이사벨은 유태인을 다 쫓아내고 무슬림 쫓아내는 바람에 돈이 없었어요. 쫓아내는 바람에 세금이 안 거둬진 거지. 근데 재정 악화가 됐는데 콜럼버스가 딱그 찬스에 딱 찾아가가지고 내가 인도 가서 금을 가져오겠다.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. 그래서 아무튼 이 제노아는 그런 콜럼버스의 고향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흑사병이 시작돼가지고 이탈리아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제노아가 여기거든요. 이 흑사병이 저를 밀라노 거쳐서 비뭐그 뭐예요 이쁜 도시 아씨 베로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뭡니까? 그 베네치아까지 이렇게 흑사병이 가거든요. 제가 웃기기 싫어 흑사병 루트로 여행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래 됐는데요. 아무튼 여기 이제 항구다 보니까 흑사병이 여기서 창궐한 거죠. 그래서 유네스코 거리를 쓸쓸하게 걸으니까 와 정말 전 아름답다라고 느낀 도시가 몇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호주의 브리즈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호주의 브리즈번을 걷던 그 행복이 다시 탁 떠오르면서 아 이게 여행이지라면서 근데 시에나는 작아요. 시에나는 작아서 좀 그렇고 여기는 충분히 걸을 만하고 넓고 그래서 아 나는 뭐 처음에 뭐 감천빌리지나 뭐 간만동 정도 수준했는데 결국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이게 다 이제 16세기 골드에이지 시기에 만든 겁니다. 그때 막 금고한다고 막 콜럼버스하고 전부 다 금차저로 막 눈에 불 켜고 발광하던 시기에 만든 길이에요. 그래서 다 좁고 옛날엔 여기 다 아마 상인들이 있었겠죠. 그리고 실제 또 이탈리아는 군사적 이유로 길이 좁습니다. 길이 좁아야 방어하기 쉽기 때문에 군사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. 근데 제 숙소는 이제 요런 사이로 들어가면 제 숙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태리 여행할 때는 너무 지도가 틀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요런 사이로 들어가면 다뭐 숙소가 있고 이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깜비아소 팰리스인데 여기서부터 가리발디 유네스코 거리에 진입됩니다. 이제 여기서 다 들어가면 다 예술이에요. 건물이 예술이 아니고 이 건물 안이 매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뭐 대충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제 어때요? 요 마당이 있고 보통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. 우리는 근데 이제 이태리는 이제 적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가 있고 이렇게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. 집이 성처럼 되어 있고 매우 집은 좁고 요 안에 마당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웬만한 부잣집이.
그래서 여기 이제 좁아 보여도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름다운 이제 마당이 있고 이래요. 여기는 뭐 어떤 은행이었는지 기억 잘안 나는데 은행이에요. 진짜 은행이 은행 천정 벽화가 이러니 아, 좀 경외감이 느껴지는 이제 도이치 뱅크라네요. 들어가면 저절로 막 적금 가입할 것 같던 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은행이 이 정도니까. 여기 보세요. 요 안에 들어가면 보세요. 이래 출입구가 열어 있죠? 요 들어가면 이제 요 안에 다시 마당이 있는 요새 같은 그런 겁니다. 건물 벽 보세요. 아, 진짜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, 사람들이. 내가 들어가 들어가 요 안에 보면 또 이런 마당이 있죠. 천장에 아무튼 경비 아저씨 지키고 있어서 쫄여서 못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뭐 니콜로시오 로메리노라네요. 뭐 다음에는 뭐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밖에서도 멋있지만 요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제 건물이 있고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좁은 길을 막 걷습니다. 아, 이제 관공서에 들어갔어요.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들어갔지 뭐 어차피 관공서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시민도서관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. 도리아 뚜리시라네요. 뚜루시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리아 뚜루시. 그러니까 만약 우리 지리산에 누가 이제 흑인이 놀러 오면 다 쳐다볼 거잖아요. 인종차별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.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산청이나 뭐 어떤 뭐 저기 화순 이런 시골 도서관에 갑자기 뭐 나이지리아 흑인이 오면 다 쳐다볼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만 동양인이고 거기 동양인이 도서관 갈 일이 없으니까 전부터 다 쳐다봐. 그래서 뭐 인종차별은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관공서 안에서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관공서 안에 들어간 거지. 그래서 뭐 내보고 뭐 수근수근 하는 거지 뭐 어쩌고 동양인이 여기 왜온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이제 관공서입니다. 이제 관공서이자 궁전이지 이제 옛날 궁전을 했다네요. 그래서 건물 한번 보세요. 아 이거는 진짜 건물의 외양이나 이런 게어어좀 제가 뭐 건축에 대해서 개뿔 몰라서 그런데 이게 사각형이면 로마네스크는 위가 동그랗거든요.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이후에 뭐 바로크나 아니면 아예 그 고딕은 또 아니죠. 고딕은 천장이 쫓빛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바로크가 이겠느냐 뭐 감히 추측해 보는데요. 근데 천 이런 건또 로마네스크거든. 이런 아치 지붕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로마네스크 이후에 뭐 약간 뭐좀 섞인 것 같아요. 바로크 이런 거랑. 전형적인 이제 이태리 빌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태리는 대부분 이제 가운데 이렇게 정원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정원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둘러싼 뭐 이런 이래 그 요새 구조입니다. 이탈리아 대부분 부잣집은 옛날에도 이렇게 옛날에 아 이거 뭐야 이거 트램이 있었네 옛날에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유가 뭐 15세기, 16세기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. 아니, 과거에 이래 번창했다니까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? 우리 15, 16세기면 우리 그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인데 우리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이미 이렇게 충분히 산업이 발달했으니 뭐 굉장히 아름다운 테라스도 있고 뭐 추워서 뭐못 앉아 있었어요. 아, 이 사진이 뭐냐면 저기 그 피사에서 피사에서 가는 길이거든요. 거기 제노아가 그래서 여기 이제 지중해입니다. 이렇게 지중해가 보이는 기차인데요. 기차가 바로 바닷가를 달려서 너무 아름다웠어요. 우리 동해 남부선하고는 좀 달라.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이렇게 길게 생겼으면 요가 피사인데. 피사에서 요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노아까지 가는데 요쪽 지중해를 기차에서 다 조망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코스였어요.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요거는 이제 그 제노아의 도시 풍경입니다. 그러니까 제노아 자체가 오래된 도시인데다가 주로 이제 적색 건물이 많잖아요. 그래서 노을에 되게 아름답습니다. 근데 요런 크레인은 뭐 항구라서 아름답다 생각이 좀 그렇고
저 여기는 이제 그 제노아 중앙 광장 같은 곳입니다. 분수대입니다. 분수대. 이렇게 뭐 건물이 다 낡았지만은 그래도 여긴 별로 안 아름답고 아까 말했던 그 가리발디 건물 안에 들어가야 이쁩니다. 뭐라고 일로 에네코뱅크? 하여튼 이제 은행이 좀다 이뻐요. 이제 부자 건물이 다 이쁘고 이렇게 굉장히 좁은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닙니다. 여기가 이제 가리발디 유네스코 지정 거리입니다. 여기가 가리발디. 아까 말했던 그 은행 같은 입구. 그 요렇게 요 안에 이제 은행이네요. 도이치뱅크네요. 도이치뱅크. 아 이런 데 은행 들어가면 진짜 바로 적금 가입하겠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. 아까 봤던 그 건물 이런 문양 보세요. 이거 아마 그런 귀족 마크겠죠? 이쪽은 밀라노 공국이었으니까 밀라노의 영향권이 있겠지. 이제 피렌체는 완전 벗어났으니까 건물 너무 이뻐서 이렇게 다 찍었어요. 이거 이게 뭐 진짜 이거 자체가 예술이었어. 건물 외벽이 요 안에 이제 요잘안 보이지만 요 안에 분수도 있고 폭포도 있고 이렇습니다. 요 안에 남의 집이라서 좀 들어가기 민망해가지고 밖에서 찍었는데 보시다 이렇게 돼 있죠? 이렇게 아니 얼마나 부잣집이면 집 안에 이런 게 있겠어요? 딱 부자 같죠? 아, 나 부잣집입니다. 이렇게 딱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비콜로시노 로멜리노라는 건물이라네요. 그래서 사람 살고 있어요, 심지어. 맨션처럼 사람 살고 있고. 요게 아마 관공서라고 읽는 것 같아요. 무니시피오. 이게 아마 관공서라는 뜻인 것 같은데. 저 이탈리아를 모르니. 멋지죠. 건물 외벽이 상당히 멋집니다.